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해가 들었을 때 진짜 더 예쁜데 제가 빠르게 온다고 해도 주일날이면 이렇게 해가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시간이 아직 5시가 안 됐거든요. 근데도 여기는 뒤에 수락산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해가 좀 다른 곳보다 빨리 넘어간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쁨을 자랑하고 있는 이 다육이들, 여기가 어딜까요? 아셨죠? 분명히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맞아요, 여기는 토덩이네요. 정말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어서 정말 우리 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아봅니다. 토덩이네 하면 다육이도 예쁘지만 바이솔 또한 여러 작품을 해놔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올 여름에 유난히도 많이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다육이들도 바이솔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이제 그래도 잘 살아남은 아이들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 요거 요거 보세요. 립톱스 지금 꽃 피는 계절인가 봐요. 꽃이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폈죠. 얘도 이렇게 폈죠. 저쪽에 립톱스들이 많은데 지금 요 종류인가 봐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폈잖아요. 요쪽에 또 꼬맹이 요 화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여기도 피고 있네요. 저는 얘를 립톱스라고 안 그러고 저는 얘를 너무 귀여워서 궁둥이라고 불러요. 너무 귀엽죠? 예쁘다. 어머나, 여기에 지금 이게 무슨 신발이에요? 오, 이게 또 신발 화분 같은데 여기 신발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얘는 뭘까요? 아, 얘가 토동 사장님이 좋아하는 옛날에 큰 화분에 있던 애 개 같은데? 사장님, 얘 개죠? 이거 복화사나. 아, 복화사나. 사장님이 네. 좋아하는 완전히 수호신처럼 여겼던 그 거북이 모양을 했던 그 아이 맞죠? 예, 맞아요. 예뻐. 이 궁둥이들 꽃핀 거 봐요. 완전히 무슨 글쎄요. 제 눈에는 이 꽃이 쑥부쟁이 구절초로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궁둥이에 핀 립톱스에 핀 꽃이랍니다. 정말 예쁘죠? 지금 한창 피는 계절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얘 마디바예요. 프릴라 마디바. 우와, 완전히 우와, 어쩜 이렇게 레이스가 엄청 풍성하네요. 오, 진짜 예쁘다. 얘도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예쁘다. 지금 하나하나 보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어제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둠으로 보면 또 하나로 보이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지금 토동이네가 예전에는 이 자리가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있었다래야 될까? 들어오면 가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완전히 화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첫 번째는 바이솔, 미니미니한 화분에 바이솔 담아 놓은 거. 여기 가운데 줄은 또 이렇게 다육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맨 가에도 이렇게 다육이로 또 사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예쁘게 담아서 판매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셔서 정말 마음에 들면 사장님 조금만 이렇게 살랑살랑하면 저한테 파세요 하면 주시기도 하고. 어머, 이거 보세요. 갯모밀이 한참 예쁘게 폈었는데 색깔이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시가 되어 가나 봐요. 이게 진짜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갯모밀 저도 꽃밭에 있는데 얘는 아직 물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꽃이 진짜 어쩜 이렇게 소담하게 꽃이 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런 특이한 아이들, 요거는 염자 구미인가 봐요. 예쁘다. 요렇게 또 요런 화분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쁘다. 이렇게 무지도 예쁘지만 이것도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염자도 굉장히 예쁘네요. 진짜 제가 뭐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해요. 요것도 키페트를 이렇게 또 몇 포기? 이게 한두가 아닌가 본데. 이렇게 또 조그만 분에다가 이렇게 또
담아 놓으셨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게 한 다섯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셨나 본데, 요 PPT 진짜 예쁘네요. 한참 지금 올해는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다육이가 진짜 예쁘게 물드는 게 달라요. 예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쁘게 이렇게 물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게 백봉인 것 같은데 제 눈엔 백봉으로 보이는데 백봉 아닌 것 같아요. 끝, 요 끝을 보니까 백봉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얘는 뭘까요? 또 얘는 어딘지 모르게 아 너무 예쁘다. 얘 너무 쫀득한 느낌? 아 너무 예뻐. 사장님이 지금 막 바빠가지고 여기 또 막 정리를 하고 있어서 밖에 또 공사를 하는 중이라서 사장님이 바빠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름 몰라서. 파랑새요, 파랑새. 아니 파랑새예요? 네, 파랑새가 그렇게 빨개 언니가 어저께 우리 영상 올리시면서 네, 우리 집에 우리 집 거 빨간색 됐다고 네, 그러시던데 우리 집 파랑새는 그럼요 우리 집 파랑새보다 얘가 더 이쁜데 걔네 조금 뭔지 모르게 뭐지? 꼬질꼬질해 보였는데 아 파랑새래요. 너무 예쁘다. 난 얘 꼭 젤리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 사회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회파. 오 예쁘다. 그냥 얘만 보, 얘 꽃 없이 이렇게 보면 조금 무서워요. 좀 징그러운데 이렇게 꽃이 얘는 꽃이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쁘다. 고래 이빨 같은데는. 고래 이빨? 응. 아 맞아요. 무슨 그런 느낌이 나네요. 맞아. 고래 이빨 상어 이빨이 아니고 고래이 예쁜 얘는 카실 뭐야? 조금이 너무 똥값이 돼서 아 제가 그래요? 얘를 네. 정말 그냥 너무 착해도 너무 착해도 한무대기 심어버렸어요. 아 이거 카시어 조금이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저 카시어 조금 되게 좋은데 예쁘다. 하여튼 이렇게 합식하는 데는 토동 사장님을 누구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예쁘다. 이게 애기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애기는 그렇게... 아니지 작은 거지. 작은 거예요? 거지. 아 네. 가격이 착해졌어요. 너무 착해져서 그래요? 저도 이거 있어요? 다 심었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저 하나 가져가야지. 얘 립스틱이에요? 네. 이쁘다. 얘 오렌지 립스틱인가? 아직 물이 좀 덜 들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다. 얘 완전 떡판인데? 얘 흑장미예요? 볼라레라고요. 볼라레라고 동글동글하게. 이쁘다. 토동이 닮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완전 토동이다 진짜. 맞아. 완전 토동이야. 이거는 그거는 옛날 슈퍼클론. 아 슈퍼클론. 네. 저도 쬐끄만 아이가 있는데 얘랑 똑같구나. 얘랑 똑같다. 네, 예. 완전 토동이다. 이쁘다 이쁘다. 아 예뻐 진짜. 아니 진짜 여기 보면 다 예뻐요. 어머 얘는 뭔데? 얘는 꼭 철화 같은데? 네. 얘는 뭐냐면 네. 얘가 옛날에 엄청 비쌌는데 너무 챌린지 스토리라고요. 세상에. 얘 지금 한몸이에요? 네 한몸이에요. 대박이다. 얘 너무 멋있다. 챌린지 저는 철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얘 대박이다. 멋있다. 세상에. 너무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초동 사장님이 이걸 잘 심어. 네. 예쁘게 잘 심어. 어머 얘 뭐야? 잘 키우는 건 아니고 이름은 잘 심어서 잘 키우지. 이거 어머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죠. 얘도 이름표가 어디가? 얘 한몸 아닌가 봐. 이거 두 개 심은 건가? 한 몸으로 심은 하나인가? 너무 예쁘다 얘. 두 개 합식한 거야. 나 국민이한테 얘 국민인 거 맞죠? 예. 국민이한테 눈 안 줄라 그랬는데 자꾸 예쁘네. 얘도 예쁘고 얘도 이쁘잖아요. 파스텔. 아 얘가 파스텔. 진짜 예쁘다. 여기 애들이 이제 벌써 물에 다 들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요. 다 예뻐요. 얘도 지금 너무 예쁘다. 얘 샴페인이다. 네 독일 샴페인. 묵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살바불라서 우리 집에도 예쁘죠? 묵어갖고 예쁘거든요. 이거는 새벽별이에요. 아 요게 새벽별이구나. 네, 지금 피멍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드는구나. 원래 이렇게 무늬가 있듯이 이렇게 네네. 드는 거예요? 요런 애가 새벽별이에요? 어디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데. 근데 예쁘다. 네, 이렇게 드는 게 참 예쁘다. 어머, 얘도. 얘 꽃폈어요. 얘도 이쁘다. 아니, 다 이뻐. 아니, 그리고, 제가 여름에 와서 보면, 여름엔 진짜 안 이뻤는데, 확실히 여름에는, 어머, 요거는 바이솔이다. 아유, 쬐끔쬐끔 꼬마분에다가, 요게 지금 요만한 거예요. 요렇게. 요만한 애들이에요.
요만한 애들 다 이렇게 해서 심어서 요것도 요런 거 이렇게 놓으면 욕심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요게 한 판을 아예 통째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토종 사장님이 항상 요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면 요게 자리 딱 잡으면 벌써 눈독 들이고 있다가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예쁘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쁜데 어머 얘 이쁘다 진짜. 아 얘가 홍등인가요 얘가? 이뻐. 이름이 써 있어서 알았어요. 홍등. 요거는 요 빨간 거는 이름 여기 있죠. 아 샤론 뭐야? 블롯 뭐? 샤프란 뭐? 샤프란. 응, 샤프란? 응, 샤프란이라고만 하세요. 그래요. 샤프란이래요. 아우 얘 크리를 요런 애가 이쁘다. 아 수연 같은 애들. 요런 애들. 수연이 아니고 보세요. 아, 걔는 수연 아닌 건 아는데. 수연을 닮은 애들. 키치센터. 아 예쁘다. 우리 드니도 한번 찍어주세요. 드니도. 드니야 어딨어? 드니야 너 한번 출연시켜주래. 드니야. 아유 얼굴 한번 비춰주네요. 드니야 한번 야옹 좀 해줘. 아 얘는 애성이. 희성이? 애성이? 애성. 얘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예쁘다. 여긴 지금 다 창들이구나. 그죠? 아 예뻐.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창들이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는 국민이도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또 국민이 또 유혹을 당하네요. 진짜 어, 너무 예쁘다. 이것도 마디바 아니에요? 이건 엄청 오래된 마디바다. 여긴 지금 다 오래된 애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창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이거 러블리 로즈예요? 네. 아니 러블리 로즈가 우와 예쁘다. 골드킹이래요. 얘는 골드킹. 아,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담아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아이고 세상에. 하여튼 이것도 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분에다가 이렇게 창들을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네요. 진짜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죠, 이거. 화분도 예쁘지. 다육이도 예쁘지. 진짜 너무 이쁘다. 어머, 요거는 무슨 분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이거? 선생님 작품분. 이거. 선생님 작품분은 좀 멋있게 생겼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이름이 한스봉황. 봉황? 응, 한스봉황. 한스봉황. 한참 한스봉황 막 그냥 최고로 유행하고 그랬을 때. 어, 얘도 이쁘다. 얘도 피멍이 드는 아이인가봐요? 예. 해몬스. 해몬스. 예. 해몬스, 아니 창들 보면 진짜 이름이 엄청 많아서 다 알 수가 없는데 진짜 이름을 또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 아 이것도 너무 이쁘죠. 아 왠지 젤리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너무 좀 맛있어 보인다 해야 될까? 이거 보세요. 이거 마디바 한 몸이래요. 한 몸. 와 대박. 몇 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두짜리에요. 5두짜리 큰 거. 크기도 엄청 커요. 큰 5두짜리 마디바. 아 대박. 이거 보세요. 코늄. 꽃 피는 거 보세요. 아, 제 눈에는 얘 저기 청아 쑥부쟁이로 보여요. 쑥부쟁이 꽃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담아놨어요. 이거는 미니 염자인 것 같아요. 미니 염자. 아 이쁘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욕심이 나요. 자유지간 여기서 보면 다 욕심이 나요. 다 욕심이 나. 너무 예쁘죠. 어때요? 아 너무 예쁘죠. 여기 보니까 방울봉랑이 이거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오래 키우면 이렇게 되나봐요. 근데 저도 방울복랑을 못 키우겠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쁘다. 이렇게. 트럼펫 핑키. 예쁘다, 예뻐. 얘가 춘맹이일까요? 춘맹 같은데? 춘맹 아니면 페리도트는 아니고, 이거 춘맹인 것 같아요. 아, 있다. 드로잉. 얘 드로잉, 여기 드로잉이에요, 얘는. 어, 예쁘다. 얘 봐요, 얘. 우와. 멋있어.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어, 그거, 그거, 아메치스요. 아, 얘가 아메치스요? 네. 응? 아메치스 맞아요. 얘 나이가 엄청 많겠다. 엄청 오래된 거예요. 아메치스. 네. 아, 한때는 이런 통통한 애들을 엄청 좋아했는데. 얘는 분갈이를 하고 자리를 못 잡아서 얘가 수염 금인데 세상에. 이제 자리 잡았네. 아, 얘가 수염이에요?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네. 아, 이제. 아, 건들지 마요. 네. 아프대요. 아프대. 얘는 뭔데 이렇게 바위 소리예요? 예. 네. 뭔 바위 소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 먹는 바위 소리 와송이에요. 와송. 네. 아. 안에서 키우니까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러블리로즈 얘는 심은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네, 그런데도 조금 됐어요. 얘네 이렇게 원래 얼굴이 크네요? 응. 나도 이렇게 컸었어요. 얼굴 큰 애 좀 구해줘봐요. 얘가 예쁘잖아요. 아, 그래요? 어, 나 얼굴 알겠어요. 크네. 얼굴 큰 애로 줄게. 얘 뭐야? 요거가 예. 실큐. 실큐? 어, 실큐? 얘가 뭐냐면 어, 실크베일이라고. 예. 얘도 멋있겠다. 실크베일. 아우, 얘 정말 예쁘게 물들어요. 파우더처럼 물들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다 이뻐, 다 이뻐. 다 이뻐요, 진짜. 어, 얘, 걔, 그때 나 녹기랑 뽑아가라 그랬더니 걔 아닌가? 응, 아니. 얘 아니에요? 네. 오, 나는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되지. 재주가 없나 봐. 얘도 엄청 오래됐다. 오비프롬. 오비프롬. 라우리. 라우리. 요거 보세요. 요게 릴리패드예요. 이 릴리패드 맞죠? 요게 릴리패드거든요. 릴리패드 진짜 제가 우리 집, 예, 우리 집 릴리패드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어, 얘는 꼭 여기 어떻게 요 꽃 여기에서 또 자구가 이렇게 생겼네. 어, 예쁘다. 릴리패드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쁜 릴리패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애들 한번 다 보여주고 얘는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가 이게 이름이 참 거창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데 얘는 얼굴이 가운데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변이종인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도 여기도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이름도 거창하고 생김새도 거창하게 생겼습니다. 아, 예쁘다. 진짜 다 이쁘, 다 이뻐. 나 다육이한테 마음 주면 안 되는데. 러브 애플이래요, 얘는. 이름이 써있네. 러브 애플. 어머, 요런 색깔. 저는 요런 색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발, 뭐야? 나발리스? 너무 이쁘다. 이거 나발리스래요. 근데 진짜 예쁘죠? 저는 요런 색감을 참 좋아해요. 요런 거, 아니면 아까 춘맨 같은 그런. 어, 예뻐. 이건 프랭크다? 프랭크다. 세상에. 얘는 연지곤지인가 보다. 어, 맞다. 연지곤지. 연지곤지. 얘는 뭘까요? 어, 거하게 생겼는데, 얘도 이름표가 있는데, 어, 예뻐. 마제스타? 마제스타래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놔야지 이름이 보이죠? 마제스타. 멋있어. 얘는 뭐 이렇게 생겼어. 철한가 본데, 우와. 과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러블리로즈가 여기가 많고 이거 보세요. 여기 사각꽃 화재 예뻐. 아, 우리 거는 키가 웃자라듯이 자랐는데 얘는 아주 그냥 아주 야물딱지게 소동 사장님처럼 생겼네. 아주 야무지게 생겼네. 찍었어요. 미치겠어요. 어. 진짜. 얘 뭐예요? 얘 뭐야? 리톱스인데 이제 꽃이 질 때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정말 세상에, 귀여워. 난 리톱스 못 키우겠던데. 우리 집 가면 다 죽어. 아, 저도 안 되는 애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둥근잎이에요? 아니면은? 둥근잎이죠. 아, 맞아요? 얘는 아직, 근데! 아, 맞아. 둥근잎. 입이 참 오므러져 있더라. 맞아. 얘는 뭘까요? 이름을 아는 애가 더스틴 없어. 로즈. 아, 얘가 더스틴 여기... 로즈. 어, 6년 키우는 애 있잖아. 큰 애도 있다. 집시금도 있고. 우와, 진짜. 독일 롱기신. 샤이티. 이야, 샤이티. 얘는? 독일 롱기시마.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가 진짜 묵으면 이쁜데, 이거 완전 묵은지네. 아니, 다육이는 진짜 묵으면 다 이쁘긴 한데, 메비나금이구나, 요게. 요거 까라솔. 까라솔 금이에요? 아니다, 까라솔. 아니다, 이름이 나 참, 따로 있어요, 다른 거 있어, 참. 네. 맞아. 저도 얘가 이름이 자꾸 생소해서 다른 애였어. 이름을 알다 모르다 그러거든요. 얘가 예뻐 예뻐. 이름이 따로 있어. 이거는 집시금. 지난번에 나 뭐라고 얘기해줬는데 3초 기억이라서 기억을 못해요. 좀 전에 알려준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해요. 아, 낙동기러기. 이거 작년에 얼려가지고 다 죽였
다 죽어갔던 애 제가 이렇게 살려서 다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우리 집에는 얘를 둘 곳이 없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잘 해놨죠. 진짜 작년에 얘 장난 아니었거든요. 칠렐렐 팔렐렐 늘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인물나게 만들었죠. 저도 이런 재주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낙동 요거 제가 몇 분한테 나눔했어요. 그때 막 부러지고 가지가 막 이상하게 나고 그런 거 잘라가지고 몇 분한테 요거 나눔했는데 그분들이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머지않아 또 꽃이 폈다고 또 소식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머 요거 방울복랑인가? 이거 뭐지? 얘는 방울복랑이 아니라 그거 뭐 다른 건데 요거 보세요. 릴리패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요런 모습을 해요. 진짜 아주 야무지게 요렇게. 이거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전 릴리패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릴리패드 있으면 진짜 하나 또 사가고 싶어요. 진짜 얘는 순둥순둥해요. 얘는 진짜 키울만한 애거든요. 와, 이 수연 보세요. 수연도 이렇게 예뻐요. 얘는 따로 키우면서 얘는 물을 많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보니까 얘를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크지가 않고 조금 왜소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예쁘죠? 수연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백봉이일까요? 사장님 또 어디로 가서? 요거는 활백모라는 아이인데 색감 진짜 예쁘죠, 얘도. 예뻐. 요거 보세요. 이거 워터메리 금이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워터메리가 있는데 여기 이건 금이에요. 진짜 워터메리. 근데 워터메리가 잘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거 우연히 그냥 나무가 예쁜 것 같아서 그냥 사왔었는데 지금 워터메리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워터메리 금이에요.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장님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요 아이 진짜 멋있다. 얘 철하거든요. 뭔 철한지 진짜 거하게 생겼네요. 어머 얘 아앙무가 이렇게 큰 애도 있어요? 예. 우와 멋있다. 아앙무. 은행무. 은행무. 아앙무 아니에요? 아앙무라고 하기도 하고 은행무라고 하기도 하고. 어? 이게 슈미미티라고요? 네. 아니 슈미미티 꽃 피는 애? 네. 오래 묵어서 그 색깔이 나요. 얘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거 슈미미티래요. 지금 여기 꽃 피려고. 슈미미티 너무 예쁘잖아요. 와 예쁘다. 이거 엄청 오래됐대요. 우와 얘는 까매. 진짜 난 이런 색깔도 좋아. 너무 예뻐. 아 사장님도 모르는 이름이 있네요. 이거 이름 모른대요. 아우 예뻐. 아 이거 선인장은 여주다육님한테서 많이 봤는데 이름은 몰라요. 자주간 얘도 선인장이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오랜만에 또 토동이네 이렇게 아이들 다육이들 한번 구경하면서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다육이들 어때요? 진짜 볼만하죠? 진짜 바위솔 한번 보러 갈까요? 바위솔? 꼬맹이들 심어놓은 조그만 화분에 심겨져 있는 바위솔들 한번 보러 갈게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얘는 뭔데 이렇게 이쁜 거야 도대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바위솔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저도 그래서 조그만 아가들 자구들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심어보고 있거든요. 바위솔 겨울에 강한 아이잖아요. 초등이네는 이렇게 바위솔 이렇게 작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데려가시더라고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또 조그만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아직 한 판을 만들어 놨네요. 아직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렇게 예뻐. 세상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꼬마니들 조그만 분에다가 너무 예쁘죠? 여기 오셔서 구경하실만 해요. 정말 하나하나 제가 다 담아 드릴 수가 없어요. 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또 필요한 화분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바위소 이런 거 구입하시면 요 사장님이 저렴하게 주시기도 하고 퍼주기 좋아하시는 사장님 오셔서 진짜 많은 선물도 한번 받아가 보세요.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토둥이네 영상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